바에 오셔가지고 발베니 같은 친구들을 마시게 되면 좀 비싸요. 근데 맛있어. 발베니가 좋아. 아, 이거 발베니 불려갈까봐. 이미 잡히면 죽인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사이버술 친구 술성규입니다. 오늘은 성수 여러분들 많이 오시는 도슨트에 왔는데, 제가 사실 홍보하지 않아도 우리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곳이어가지고 딱히 말이 필요 없긴 하지만, 또 도슨트 대표님이 좋게 봐주셔서 또 이벤트 하나 마련해 주셨습니다. 8월 10일 날 휴가철 막바지여가지고 이제 시청자분들 심심하니까 알바도 좀 하고 설거지도 좀 하고 박스도 좀 내리고 캐스크도 굴리고 하라 하셔가지고 왔습니다. 8월 10일 6시부터 제가 11시까지 있을 겁니다. 남동굴에서 이제 운영을 해보니까 그때 사실 비가 오기도 하고 그랬지만 웨이팅 하긴 좀 그래서 왔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웨이팅도 살짝 있긴 했어.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죄송해가지고 이번에는 그래도 오시는 분들 1시간 반 술 취해서 가지 말라고 1시간 반 딱 제한해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많은 분들도 즐거울 수 있을 것 같아. 그 대신에 맨손으로 쫓아내겠습니까? 또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포스터 또 추가 주문 거의 100장 했거든요. 그거랑 키링을 또 주문했어요. 이제 기프트로 받아가실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원래 안주가 있거든요. 근데 안주를 극으로 제한하고 거의 없는 수준으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식사하고 여기 앞에 지나가면 막국수집 있거든요. 들기름 막국수 재밌더라. 맛있더라. 도슨트가 바틀 가격이 워낙 저렴해요. 헤이즐번 13, 응? 이게 한 잔에 2만원이라니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미 저렴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할인을 하는 거는 성수대교 폭바 같은 그 애시던트기 때문에 그런 건 또 하지 않고 그냥 또 그 대신 오셔서 조금 더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하프도 되고 많이 오셔가지고 즐겨주시고, 사실 이벤트 기간에 안 오셔도 너무 도슨트바 좋은 곳이기 때문에 꼭 한번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라인업 보시면은 지난번에 오시니까 추천해달라는 분이 계시더라고. 내가 미리 추천해드릴게. 국내 96병 들어왔거든요. 그중 하나가 성수동에 있다. 야, 뭐 하프 되니까 탈리스커 25 이런 것도 있고, 여기 보시면은 살짝 망사 친구, 망사 이거 믹터스 10 이것도 굉장히 훌륭한 친구고, 뭐 보이시겠지만 위에 어마무시한 스뱅 라인업들 다 됩니다. 난 도슨트가 스뱅 경험 없으신 분들이 와서 즐기기 너무 좋은 데인 것 같아. 켈란도 뭐 25세까지 있네. 여긴 또 제가 몇 번 와봤기 때문에 다른 곳에 비해서 비교적 또 설명도 더 잘 해드릴 수 있고, 2차 이런 건 안 되지만 다 잘 해드릴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사실 수고비를 조금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보다 이미 굿즈를 더 많이 샀어. 이미 마이너스고 그건 별개고 에그타르트를 할지 추러스를 할지 고민입니다. 그래서 성수동 우리 자주 오시는 MG 남녀분들, 제 방송 보신 분들 있으면 댓글에다가 성수동 이거 맛있더라 하는 거 좀 간단한 계란빵이라던가 이런 거 추천해 주시면 제가 주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댓글로만 남겨주시고, 지난번에 보니까 막 오픈런 하고 그러지 말고 이번엔 조금 시간도 조금 더 여유가 있고 미리 또 말씀드리고 오셔도 시간도 제한도 또 있기 때문에 시간 맞춰 잘 분배하셔서 오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오늘 이거 한번 먹어보고 가야겠다. 와일드 토끼 제대로 이거 왜 이렇게 좋아해? 이미 내가 찾아보니까 미국에도 하이비 너무 많이 붙었어. 미국에서 하이비 이빠에 붙어가지고 비싸. 한국에서도 이걸 바틀로 가지기엔 너무 비싸. 내가 제네레이션 하면서 말하려다가 못 말한 건데, 이런 한정판 제품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스뱅 없네? 스뱅 팔로 골타도나 킬커란 뭐 8CS 이런 것들은 병으로 구하기엔 난이도가 너무 높습니다. 직구를 해야 된다거나, 우리나라 직구하시면 아시죠 여러분들, 술값 곱하기 155 이벤트 바로 탁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 상처받으시기 때문에 폄하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발베니 굉장히 좋아하고 발베니 엠버서님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바에 오셔가지고 발베니 같은 친구들을 마시게 되면 좀 비싸요. 근데 맛있어. 발베니가 좋아. 아, 또 발베니 불려갈까봐. 이미 잡히면 죽인. 그리고 오신 분들은 그 제 리뷰 보셨겠지만 녹색 맥켈란 그린 멜로우가 있는데 오신 분들한테 하프로 드리겠습니다. 안 되겠다, 암호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도슨트는 알바를 얼굴만 보고 뽑나요? 이렇게 해주시면 풀코스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가 또 샘플러도 굉장히 좋은 게 많아. 그래서 오빠 오는 거 고수분들의 전유물이라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이제 초보분들도 오셔가지고 샘플러도 추천해 드릴 테니까 오셔서 같이 즐겨 봅시다. 원래 메뉴는 통일해야 빨리 나옵니다. 뭐 통일해달라 뭐 이런 건 아니고, 사람 많은데 여기 짬뽕 먹을게요, 팔보채 먹을게요, 뭐 저기서 마파두부밥 먹을게요, 저 송이덮밥 먹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나는. 그냥 짜장면 통일 하면은 금방 나옵니다. 알아 하시게요. 독병이 사실 진짜 많아요. 독병도 제가 여기서 먹어본 것 중에 진짜 맛있었던 게 더 위스키 에이전시 이런 독병,
컴파스 박스 이런 거 병으로 사기 비싼 친구들 이런 거 한 번씩 즐겨보실 수 있게 기원도 있네. 기원에서도 그 직원분이 한번 놀러 하셨는데 업무 시간이 겹쳐가지고 못 간. 내가 일하는 시간에 일하셔가지고. 아 사실 그런 이야기도 많아. 아 성규 너무 서울에서만 한다. 어? 네 서울 사는 건 알겠는데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어? 이쪽 사람인 것 같은데 맨날 서울에서만 하고 섭섭하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부산에 뭐 바에서 한 두 분 정도 연락이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늦지 않게 부산 상륙 작전 한번 하겠습니다. 어? 바나나 보트 타고 해운대 바로 상륙 작전 들어갈 거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근데 진짜 부산에서 했는데 아무도 안 오기만 해라 진짜. 아무튼 술 친구가 되셔서 감사하고 구독이랑 좋아요랑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